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팔도 불짬뽕 8봉지 먹고 후식 먹방으로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리바게트 쿠키거든요. 파리바게트 쿠키 넣고, 그 다음에 누텔라 넣고, 그 다음에 1등급 우유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도 되나? 귤? 귤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이걸 뽀샤버려야 되거든요. 아, 우유 살짝 넣고 뽀셔야 되겠다. 그래야 잘 뽀셔지겠다. 우유 살짝, 진짜 말 그대로 살짝. 이거 제가 이거 방송한 거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옛날에 제가 이거 두번 정도 방송했거든? 두번 정도 방송했었는데, 한 번은 그냥 그럭저럭 만들었고, 한 번은 좀 실패했었어요. 우유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더 넣자. 한이 정도 넣으면 돼. 뽀개면서 이렇게 우유를 살짝살짝 넣는 거거든? 자, 이 정도 넣고.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이거 넣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귤 집어넣고. 아, 이 정도만 넣어야지. 누텔라 요 정도. 누텔라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이스크림 따로 안 넣어요. 우유, 누텔라, 그다음에 감귤, 그다음에 휘핑크림 조금. 제주도 그 뭐야? 제주도 초콜릿 그거는 귤 들어있잖아. 귤도 들어있고 무슨 저기 지난번보다 더 맞지 않습니까? 우유를 내가 처음 부었거든 오늘은. 쿠키를 완전 잘게 빻아야 되는구나. 다음에 할 때는 입자를 좀더 잘게 빻아야 되겠어. 입자 아까 부어봐. 맛있어. 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좀, 굳게 냅둬야 돼. 야, 초코 아이스크림에, 귤이 딱 들어가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뒤끝에 귤의 상큼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귤의 그,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 자, 이 상태에서 한 1, 2분 정도 냅두면 이게 굳거든요? 얼거든? 그때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귤이나 한번 먹어볼까? 자, 맛깔 여기서 귤을 뜯도록 할게요. 저 통은 밑에서 얼려주네요? 밑에가 엄청 차갑거든요. 이게 냉동실에
24시간 이상 얼려놓는 거거든요? 냉동실 24시간 이상 얼려가지고 이게 엄청 차가운 거거든? 근데 거기다 우유 부으면은 아이스크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과일 같은 거 부으면은 이제 슬러시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쿠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통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시중에서 판매합니다. 이거 시중에서 3만 얼마예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소금물이 들어있대. 파는 건 다 색소지만 집에서 해 먹으면 짱일 때. 집에서 해 먹으면 뭐 색소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지. 냉장고에 저거 넣어두면 공간 차지 잔인할 듯. 얼마 차지 안 합니다. 아,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30cm? 30cm 이 정도 하고 두께도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두께도. 섞어서 냉동실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냉동실에 넣어도 되지. 뭐죠? 그래도 얼지. 아이스크림을 이거 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오늘은 롤을 만들어서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와, 이거 봐. 야,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씨. 야, 이렇게 해서 롤을 만들어야 되는데, 롤 안 말리네. 자, 시청자님도 오늘도 롤을 만드는데 실패했네요.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 거야, 도대체. 롤을 만드는 데 실패를 했는데 대충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누텔라. 야, 기가 막히는 맛이다. 여기 귤 들어왔어요. 귤 들어와서 귤의 향이 이렇게 확 입안에 퍼지는데, 야,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야. 그리고 쿠키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말고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쿠키 있거든요. 이거 하나 2,000원짜리인데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봐봐, 이렇게 롤이 만들어져. 와, 롤 이번에 롤 성공. 야, 좀만 더 굳혔으면 롤 만들어졌는데. 아, 좀만 더 참을 걸. 야, 이게 시간 지나면은 이게 굳거든요. 자, 한번 더 보여드려야지. 진짜 맛있다. 여기 들어간 게 누텔라, 휘핑크림, 그 다음에 우유, 그리고 귤.
이거 냉동실에 24시간 이상 얼려야 된대. 냉동실에 24시간 이상. 됐어. 아, 그냥 여기서 먹어야겠다. 순냄새 여기서 그냥 먹을게. 요구르트 뭐 먹어도 되지? 어. 야, 여기다가 주스 한번 부어. 이게 오렌지 주스거든요? 오렌지 주스인데, 오렌지 주스 한번 빨리 여기다 부어봐. 이게 얼었던 게 녹으면은 이게 플러시가 안 되거든요. 빨리 한 정도. 뭐야, 열어야 되는데 안 오네? 이거 많이 넣었나? 어, 봐봐, 이게 지금 벌써 얼었어, 와. 아, 오렌지 주스 넣으니까, 어?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봐, 벌써 얼어버렸어. 아, 시청자분들, 야, 이 정도면 거의 슬러시급 아닙니까? 응? 뭐, 이거 봐. 야, 오렌지 주스인데 이렇게 얼어버렸어. 와. 이거 모든 걸 다 얼려버리는구나,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얼려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소희님, 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이거. 응?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여기까지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뿅.